내년도 국제 워크캠프가 보건사회부와 강원도의 후원으로 강원도 양양군 중광정리 자족근로사업장에서 20일 동안 개최되었습니다. 보건사회부 오피오 기획관리실장의 인솔 아래 국내외 남녀대학생 110명은 이곳 영세민을 도와 매일 6시간씩 객토 작업을 했으며 그 밖에 가능한 작업도 했습니다. 회원들은 자유시간을 이용해서 각기 자기 나라 고유의 민속놀이를 선보임으로써 국제친선을 더욱 두텁게 했는데 이번 국제 워크캠프는 회원들로 하여금 근로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장래를 직접 터득하게 했으며 우리나라의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하고 젊은이들의 정신과 생활방식에 사안교육을 주었습니다. 한편 대한소년단 서울특별시연맹은 지난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고양군 원당면에서 소년단원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야영 대회를 가졌습니다. 어린 소년 소녀들은 웅대한 대자연을 마음껏 호흡하면서 학습과 실기 그리고 천막치기와 불붙이기, 야외요리법 등 각종 경기를 통해 심신을 연마했습니다. 이와 같은 야영 대회의 목적은 장차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어린 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덕성을 길러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고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